경의하는 김성은 동지께서 중력군수 공장들을 현재 지도하셨습니다. 조선노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의하는 김성은 동지께서 8월 3일부터 5일까지 대구경 방사포탄 생산 공장을 비롯한 중력군수 공장들을 현재 지도하시면서 당의 군수공업정책의 핵심 목표 수행 정령을 려야하셨습니다. 조령원 동지, 김재룡 동지, 조춘용 동지, 김여정 동지, 박정천 동지가 동행했습니다. 경의하는 김성은 동지를 해당 공장들에서 당중앙연합회 군수공업부 부부장들인 김종식 동지, 홍영칠 동지, 김용학 동지가 공장의 차기 밀군들과 함께 맞이했습니다. 경의하는 김성은 동지께서는 초대형 대구경 방사포탄 생산 공장을 현재 지도하시면서 공장이 최근에 이룩한 기술 및 생산 공정 현대화 정령과 현행 생산 실태를 구체적으로 요약하셨습니다. 경의하는 김성은 동지께서는 공장이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5차 전원회의가 포치한 생산 공정 현대화 전망 목표와 지난해 11월 9일 공장을 현재 지도하시면서 제시하신 대구경 방사포탄 계열 생산을 위한 능력조성 사업에서 커다란 성과를 이룩한 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셨습니다. 경의하는 김성은 동지께서는 조종밀 대구경 방사포탄의 계열 생산 능력 조성을 위한 생산 공정 전반에 대대적으로 새로운 설비들과 측정 장치들을 도입하여 정밀 가공 능력을 제고하고 자동화를 실현하였으며 노동 환경 조건을 비약적으로 일신시킨 데 대하여 당 정책의 정확한 집행이라고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셨습니다. 여기에서도 수평강력선압기를 무조건 개발 도입할 때 대한 당의 의도를 받들고 단일 추진관을 선압할 수 있는 능력을 조성한 것은 우리의 힘, 우리의 기술에 의거한 생산공정의 현대화 수준을 높여 제품의 질을 제고하는 데서 관건적인 작용을 하는 대단히 자부할 만한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측정장치들을 도입함으로써 포탄 품질 관리에서 과학성을 보장하고 추진관의 요일 처리 시간을 단축하는 것과 함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과학기술적 대책을 세운 것이 매우 기쁘다고 거듭 만족을 표시하셨습니다. 김성은 동지께서는 전투부 생산 공정과 안정타부 생산 공정, 발사관 제작의 재관, 조립 공정에서 제품의 정밀성을 보장하면서 생산성을 높일 수 있게 자동화, 정밀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고 현대적인 측정수단들을 도입하는 등 여러 가지 과학기술적 대책들을 수립한 데 대하여서도 평가하셨습니다. 김성은 동지께서는 공장 경영사업에서 제기되는 문제들과 새로운 탄정을 계열 생산하기 위한 능력조성사업 등 국방경제사업의 중요 방향을 제시하셨습니다. 김성은 동지께서는 우리 군대의 전쟁 준비를 더욱 완성해 나가는 데서 공장이 담당하고 있는 중요한 책임과 임무에 대하여 다시금 강조하시면서 우리 국방공업의 발전성과 현대성을 상징하는 본보기 공장 앞에 나서는 당면 과업과 전망 과업 수행을 위한 방도들을 밝혀주셨습니다. 김성은 동지께서는 공장의 일꾼들과 노동자, 기술자, 군 검수원들이 무한한 충성심과 애국심으로 심장을 끓이며 군수 생산으로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을 보유해온 우리 국방공업의 전통적이며 자랑스러운 역사를 굳건히 이어 당중앙이 제시한 웅대한 국방발전 전략의 성과적 실행에 총궐기 총매진하여 결사푼투해 나갈 것을 열렬히 호소하셨습니다. 경의하는 김성은 동지께서는 인민군대 현대화에서 중요한 몫을 맡아게 될 새로운 약전기구 공장 건설을 위한 사업도 현지에서 지도하셨습니다. 김성은 동지께서는 건축공사 진행 정령과 제기되는 문제들을 청취하시고 중요 지시를 포착하셨으며 현대화된 약전공업의 본보기 공장으로서의 생산공정 배치와 능력 문제를 려야하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공장을 우리나라 군수공업의 선봉에 선 핵심 공장답게 현대적으로 꾸리기 위한 방향과 방도를 제시하셨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새로운 계열의 저격무기 생산 실태도 려해하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변화된 전쟁 양상에 맞게 인민군대 전선 부대들과 유사시 적후에서 무장투쟁을 하게 될 부대들이 휴대할 저격무기를 현대화하는 것은 전쟁 준비에서 가장 중차대하고 시급한 문제라고 하시면서 위력한 우리식 저격무기 생산과 발전 방향에 대한 당 중앙의 결심을 피력하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경량화와 집중성 보장은 저격무기 개발과 생산의 기본 핵심 지표라고 하시면서 우리 군인들의 체질적 특성과 전투적 성능을 만족시킬 수 있게 새로운 형식, 새로운 구경의 저격무기들을 만들어낼 때에 대한 강령적인 과업을 제시하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공장의 전망적인 생산 목표와 그를 위한 생산 공정 현대화 방향을 밝혀주셨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전략 순항 미사일과 무인 공격기 발동기 생산 공장을 현재 지도하시고 중대한 과업들을 제시하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최근 우리가 새로 개발한 전략 무기들을 기술적으로 보다 세련시키고 계열 생산하는 데서 공장이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중요한 몫을 맡고 있다고 하시면서 무기 체계 구성에서 핵심 요소로 되는 발동기의 성능과 믿음성을 부단히 제고하고 생산 능력을 급격히 확대해 나가기 위한 방도적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발동기 제작에 필요한 각종 자재 보장 대책을 확고히 앞세워 발동기 생산에서의 속도와 질과 양을 다 같이 철저히 보장할 때 대하여 강조하시고 생산 공정들을 더 높은 수준에서 현대화, 과학화, 정밀화하며 공장의 노동 생산 조건과 문명한 생활 환경을 계속 일신시켜 나갈 때 대하여 가르치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공장의 일꾼들과 노동자 기술자들이 창조적 지혜와 열정을 최대로 폭발시켜 우리의 힘과 기술로 첨단 수준의 각종 전략 무기 발동기들을 꽝꽝 생산함으로써 공장이 우리식의 새로운 전략 무기 개발 혁명에 크게 이바지해야 한다고 당부하셨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중요 전략 무기 대차 생산 실태를 려해하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당중앙이 제시한 전략미사일 발사 대차 당면 생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공장에서 진행한 현재까지의 계획 수행 정령과 전망적인 생산 실태를 구체적으로 려해하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당중앙의 군사 전략 실현에서 공장이 맡고 있는 중추적 역할에 대하여 다시금 강조하시면서 공장에서 대형 발사 대차 생산을 국가 방위력 강화를 위한 최중대 사업으로 정한 우리 당의 의도에 맞게 생산 토대를 튼튼히 구축하고 생산 공정 현대화와 생산 능력 제고에 힘을 넣어 발사 대차 생산을 힘있게 추진하고 있는 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셨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국방공업 발전의 기본 열쇠는 군수노동계급의 정신력을 최대한 발양시키는 데 있다고 하시면서 그들이 나라의 국방력 강화를 위한 최중대 사업에서 군수 생산을 직접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무거운 책임과 사명을 한 몸으로 체득하고 특출한 애국심과 투쟁 정신을 발휘하도록 적극 떠밀어주며 생활 조건 보장에도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한다고 이르시었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크나큰 신임과 직접적인 가르치심을 받아 하는 중요 군수 공장의 일꾼들과 노동자, 기술자들은 국가 방위력 강화의 전초선을 지켜선 중대한 사명과 임무를 다시금 자각하고 더욱 용기 백배 헌신 분투함으로써 우리 군대의 전쟁 준비와 주체적 최첨단 전략 무기 개발 생산에서의 비약적 성과로 우리 당의 혁명 위협을 충직하게 받들어 나아갈 보리 같은 맹세를 다졌습니다.
지켜요.